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, 서브웨이 샌드위치입니다. 요두 개가 햄, 요두 개가 로스트비프입니다. 잘 먹을게요. 30cm를 반으로 자른 거예요. 제 목소리는 늦게까지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, 여러분들. 뭔일 없습니다. 로스트비프 먹어볼게요. 짜잔. 소스 많이 넣어달라고 했거든요. 좋다, 소스 많아서. 술은 안 마셨어요. 술이 저를 마셨어요. 와, 맛있다. 근데 비프 슬라이스가 들어가 있어요. 와, 맛있어. 맞아요.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 빵이. 이건 제가 햄 먹어볼게요. 원하는 햄. 햄스테이크. 근데 요즘은 이제 서브웨이 매장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거의 다리 건너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, 매장이. 그 주문도 어렵지 않아요. 들어가서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똑같이 하면 돼요.
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. 베이스만 그러고 직원분께 맛있는 조합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돼요. 잘 나가고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. 고기가 뻑뻑하지 않고 좋네요, 슬라이스라. 산책다님 한결 팬클럽 고마워요. 플랫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떡 같아요. 떡 쫀득쫀득해요. 완전 좋아요. 보통 어떤 거 많이 드세요? 플랫 많이 드시지 않아요? 아니, 어떻게 파마산 오레가노 빵 종류예요? 이러니 제가 거기 가면 당황하게 되더라고요. 그냥 저는 가자마자 플랫브레드 무조건.
근데 제가 좀잘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직원분이 치즈는 어떤 치즈 있고 어떤 치즈가 있는데 뭐 넣어드릴까요? 제가 네? 한 번에 못 알아듣겠어요. 어려워. 치즈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. 가장 많이 팔리는 걸잘 나가면 돼요. 그러네. 서브웨이 특유의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서브웨이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, 샌드위치를. 약간 어떤 향이 나냐면요. 그 날파리가 꼬일 것 같은 향이 나요. 시큼하면서도, 월남쌈 소스? 그죠? 저 표현력 좋았죠? 그죠? 칭찬해 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